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가장 빠른 이스라엘에선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성인 절반이 이미 한 번 이상 접종을 마쳤고 백신 물량이 충분한 일부 지역은 백신 관광까지 준비 중입니다. 이어서 이유진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벗은 채 출근길을 재촉하는 사람들. 공원과 해변에서도 대부분 노마스크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이스라엘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습니다. 학교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전면 등교 수업은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인구의 61%가 적어도 한 번은 백신을 맞은 이스라엘. 아직 실내에선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하루 만 명이 넘던 확진자가 두 자릿수까지 떨어지면서 감염 통제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접종 속도를 내긴 마찬가지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18세 이상 성인의 절반이 1회 이상 접종을 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여름이 끝날 무렵엔 백신 효과 보강을 위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도 고려 중입니다. The vaccine might not completely protect against it, but it almost certainly, at least in our current experience, protects against very severe disease, death. 미 알래스카를 비롯해 세르비아, 몰디브 등은 남는 백신을 관광객에게 접종해주는 여행 상품까지 추진 중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